꿀쭉꿀쭉하지. 네. 왜냐면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 먹으면 진짜 좋아할 거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최대충입니다. 이번에 가져온 거는 탄탄면 스프. 이것도 같은 브랜드. 저번에는 그거밖에 안 가지 왜? 저번엔 왜 그랬지? 어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탄탄면 스프인데 이거 그지같이 이렇게 팩에다 나왔어요. 보관하기 힘들라고. 꼭 어디 담게 만들어요. 그냥 사람을 귀찮게. 아 참. 어쨌든 이것도 탄탄면 스프인데 이것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. 이거 말고 다른 모양의 형태 있는 탄탄면 스프는 제가 예전에 다른 업장 일할 때 탄탄면 만드는 걸로 볶아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이 제품을 제가 써본 적이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. 약간 리뷰 비슷한 거. 언제나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, 사람이. 성분표를 잠깐 보면은 이거는 돼지랑 닭뼈 혼합물 들어가 있고요. 그러니까 돼지랑 닭으로 육수를 내는 그런 걸 막 응축해 놓은 어떤 게 들어갔다는 거겠죠. 그다음에 참깨, 소금, 설탕, 뭐 돼지고기 조미료. 이거 조미료는 뭐 미원. 그다음에 간장도 들어가 있고 글루타민산 나트륨이구나. 두반장도 들어가 있네요.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이제 미원이라고 보면 되죠. 뭐 이름 알기 힘든 거. 그다음 파프리카 추출색 소금을 넣은 거 보니까 뻘겋게 생겼겠네. 뻘겋게 생겼는데 원래 탄탄면은 이제 일본 음식이 아니고 중국 음식이죠.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탄탄면은 저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고기가 볶아져 있고 막 그 약간 그 알싸한 맛이 나는 그 마라인 느낌이 나는 그런 사천식 탄탄면을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일단 이 제품은 제가 쓴 적이 없어가지고 국물 탄탄면 자체를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베이직하게 해가지고 한번 맛을 보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좀 구상을 해가지고 또 그거에 맞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라면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. 자, 그럼 일단 야채 손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대충 썰었나? 자, 이렇게 하면 칼 쓰는 거 끝! 통에 담아야 되는데 이거 뒤에를 잘 읽어보면은 본 제품은 54cc에 온수 250에서 270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일단 54cc짜리는 제가 없고 50cc짜리랑 250으로 해가지고 한번 제 첫 번째 가장 심플한 뭐야 이상하게 생겼네.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습니다.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? 이게 되게 혐오스러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겼나 싶을 정도거든요. 이게 진짜 그 중국 무슨 장 같은데 따로 담아서 이게 다 들어가겠나? 이게 다 들어가나? 다 들어가면 좋겠는데. 자, 고추기름이 먼저 나오고 이상한 똥 같은 게, 아니 똥이라고 하면 되지, 된장 같은 게 나오죠. 이게 주변 장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 같아요. 아마 땅콩이랑 땅콩 소스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. 이렇게 해서 얘는 빠이빠이 하고 잘 섞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. 보니 꼬라지를 보니까 이 약간 고추기름 안에 된장이 있는 느낌. 일단 가장 베이직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접시를 준비하고. 아, 오늘 면은 그냥 제가 업장에서 사용하는 그 호소면 소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자주 보여드려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그걸로. 얘는 이렇게 어떻게 잘 해서.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거는 물에 넣어서 풀어가지고 여기에 국물을 부어야 될 것 같거든요. 이거는 제가 물에 넣어서 풀어서 오겠습니다. 물 양이 250에 이거는 50씩 딱 넣어가지고 300에 50 넣어도 짜다. 나도 짜다. 일단 마늘을 2분의 1 테이블스푼 깔아주겠습니다. 뭔가 없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국물을 300보다 더 넣었습니다. 국물은 350에 50cc 이렇게 넣었던 것 같습니다. 면 섞어주고 이번에도 처음에는 간단하게 파 넣고 아까는 이번에는 처음에 재료를 많이 썰었으니까 파 정도 양파 정도를 넣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것도 오랜만이네. 약간 농도가 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소스 자체 농도가 조금 있고 기름이 아무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소스는 기본적으로 조금 짰어요. 저거 시키는 대로 먹으니까. 물론 원래는 야채랑 막 이렇게 볶아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뭐 그 정도 간을 했을 수도 있죠. 그래서 일단 한 젓가락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난 생면이 맛있는 것 같다. 이거 그냥 확실히 마늘이 들어가니까 다
다릅니다. 아까 전에 국물에서 제가 간만 딱 봤을 때랑 마늘이랑 이렇게 야채, 팥, 야채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그 제품적인 느낌은 조금 사라지고 뭔가 만든 듯한 그런 좀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생기는 것 같네요. 저도 야채를 그렇게 사랑하는 편은 아니지만 라면을 먹을 때는 꼭 이렇게 향이 들어가는 게 있어줘야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일단 알았고, 일단 땅콩 맛이 많이 느껴집니다. 땅콩 같은 맛이랑 두반장, 두반장도 콩이고 땅콩 버터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이거에서 이제 다른 느낌으로 가는 그런 탄탄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벼 먹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. 탄탄면, 제가 아는 탄탄면에 일단 기본적으로 기름이 많은 비벼 먹는 거기 때문에 칼국수 면을 써가지고 할 거고요. 칼국수 면이 아무래도 시중에서 구하기가 훨씬 쉽죠. 이거 왜 불을 켜고 있냐 하시는 분이 계신데 불 예열을 좀 안 해놓으면은 다 달라붙어가지고 저는 멘붕이 오게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열을 좀 한 뒤에 불을 켜고 고기를 볶아가지고 이렇게 비벼먹는 마제소바 비스무리 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일을 한 테이블스푼, 오일 한 테이블스푼을 하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돼지고기, 간 돼지고기 100g 고기가 색깔을 입을 때까지 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팬 자체가 스텐이라 가지고 이런 걸로 막 끌고도 상관이 없는데 코팅 됐으시면은 쓰시면 안 돼요. 다 벗겨집니다. 수명이 막 한 달 할 거 3일도 못 가요 그게. 자, 이게 됐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일단 한 테이블 넣어 보겠습니다. 이게 간이 제가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불은 좀 줄이고 간이 맞는지만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조금 살짝 짠데 면이랑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2분의 1 정도만 더 넣겠습니다. 2분의 1 테이블스푼만 더 넣고 이제 고기는 이미 완벽하게 다 익었으니까 마늘 2분의 1 테이블스푼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건 다 하고 나면 옆으로 살짝 빼서 조금 식혀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우, 마늘 냄새. 역시 마늘은 국산 마늘 차올라라 국보.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어요. 조미료 뭐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소스만 넣었어요. 소스만 넣어서 마무리 끝. 그릇 세팅하고 면, 아까 만든 고기 다 넣어. 고기는 많아야지. 중간에 살짝 눌러줍니다. 양파 남은 거 아까 쓰던 거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조금 남기고, 대파도 아까 쓰던 거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조금 남기고, 다시는 칼질은 우리의 적이다. 칼질을 최소화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. 빠지면 섭섭한 김, 김가루 굳이 이거 안 사용하시고 그냥 집에 있는 조미김 쓰셔도 돼요. 조미김 쓰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.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열심히 담았던 숟가락, 그리고 활용정점은 계란이겠죠? 계란. 간을 하는데 소스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았어요. 소스만 딱 해서 간을 하고 비벼서 먹도록 해보겠습니다. 마제소바 같이 생겼는데 뭐 마제소바 값이 뭐 비싼 거니까 그거나 그거나. 그럼 일단 이 망할 노른자를 터트리는 것부터 해서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다가 약간 고추, 볶을 때 고춧가루 풀고 이러면은 좀 더 마제소바 같은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기름이나 이런 거는 계란 노른자가 좀 대처를 해주고 있고 잘 비벼가지고 그거 같다, 대만 음식 같다, 대만 음식. 그래서 한번 잡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안 매운 마제소바, 안 매운 아구라소바. 원래 안 맵나? 하여튼 그런 느낌이 납니다. 굉장히 고소하고 근데 진짜 만들기가 쉬워가지고 얘네들은 너무 좋아요. 탄탄면 소스로만 마제소바를 만들어버림. 식초를 해야 돼. 식초는 없고 라임 주스, 라임 주스를 여기다 다 넣으면 살짝 섞어서 여기 업체 보고 계십니까? 저 제품을 써야 됩니다. 괜찮아요. 제 입맛에 맞습니다. 이거는 아주 간단한, 더 아까 거보다는 덜 간단하지만 볶는 과정이 있으니까 얘네도 좀 편안하게 만들어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좀 더 초딩 입맛인 분들은 소스를 만드실 때 설탕 한 2분의 1 테이블스푼 정도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소스 만드실 때 식초를 살짝 첨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소스가 너무 건조한 게 싫으시면 술 같은 걸 부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자박하게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한 개인 것 같네요.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해놓고 마지막 음식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거는 약간 나가사키 짬뽕이랑 비슷하게 할 거거든요. 일단 근데 고추기름은 이건 제가 만든 건데 20cc 부어주시고, 이거는 화자오 마자오입니다. 이거 사천 음식이나 그 마라, 허거 막 이런 거 드셔보시면 다 드셔보셨죠. 2분의 1 테이블스푼 정도 미리 넣어서 불을 올려가지고 기름을 살짝 뽑아줄게요. 너무 기름이 세면, 불이 세면은 타거든요. 전부 다 향신료가 빨리 탑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한 불에서 조금 향을 낸 다음에 고기를 넣고 향신료 다른 마늘이나 이런 거 넣고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마라의 진한 향기. 매운 걸 좋아하니까 베트남 고추,
베트남 고추 두 개 넣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바로 돼지고기. 그리고 돼지고기랑 같이 볶아줍니다. 아, 벌써 중국인 것 같은데? 냄새가 중국인데?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국물을 다른 쪽에서 미리 끓여놨어요. 그래서 나중에 첨가해서 부어주기만 할 겁니다. 면은 따로 해주고. 약간 예전에 미소라면 만들었을 때 그 했던 공정이랑 비슷하게 할 거예요. 고기가 다 익었으면 아까 남아있던 양파 싹 다 넣어주고. 채쳐서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칼질은 우리의 적이죠. 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안 하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양배추. 너무 많이 썰었나 봐 아까도. 한 2분의 1 정도. 양배추는 한 100g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양배추 숨이 살짝 죽을 정도만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늘. 마늘 왜 나중에 넣냐고 물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마늘 잘 탑니다. 미리 해놨던 국물 400cc 부어주시고. 더 좋아하면 더 넣고 안 좋아하면 안 넣고 취향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면 더 좋아하는 거 더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약간 좀 편한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간만 살짝 됐어. 이거는 끓이고 저는 세팅을 하면서 면이랑 다른 것들을 약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. 면을 넣고 국물을 붓고 면이 살짝 풀어지게 이번엔 차슈도 올려줍시다. 대파 남은 것 마지막으로 고추기름. 중국맛. 중국입니다. 여기는 아 최근에 먹었던 소스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약간 농도도 딱 있으면서 좋네요. 화자오 마자오 향도 있고 되게 중국을 보내주는 그런 느낌의 맛이었습니다. 일단 이것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경우야. 와우. 오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후루룩 잡잡 해보겠습니다. 후루룩 잡잡 해보시면 되겠어. 고기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겠다. 국물 먼저. 고기가 물이 된 것 같아요 국물이. 맞아 소스가 약간 그랬어. 젓가락질을 못하는구나. 꿀쭉꿀쭉하지. 네. 왜냐면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 먹으면 진짜 좋아할 거거든요. 첫 번째 먹은 거랑 확실히 다르지. 네. 다음에 그 탄산면이랑 좀 달랐어요. 역시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 봐. 이 고기는 뭐예요? 삼겹살이에요? 이거 이번에 차슈 바꿔가지고. 맛있다. 그러면 들고 가서 먹으라 마무리하게. 네. 네. 조금 시끄럽지만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기 뭐시냐 여기 뭐 탄탄면 소스를 가지고 세 가지 라면 해봤는데요. 일단 제가 최근에 먹었던 것 중에서는 좀 괜찮았습니다. 좀 동물적인 느낌이 있었고 약간 기름도 찐득찐득한 게 생긴 거가 제일 별로였고 맛은 제일 좋았던 그런 스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어쨌든 다음에도 또 야실무리한 이상한 공산품 눈에 보이면 하나 집어와서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최대충이었고 감사합니다.